지난주 전주에서 발생한 상수도 배관 파열 사고에 대해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잇따른 상수도 관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광역 상수도 복선화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주 상수도 배관 파열 사고 뒤 마무리 정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번 사고는 상수도관의 수압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관이 터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는 자리를 비웠고 수압 측정 장비에 문제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상수에서 상수를 해야 되는데 방치한 거거든요. 정상적으로는 그 차로 시험할 수가 없어요. 비용을 아끼려고 저렴하게 한 거죠. 경찰 역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를 불러 안전 의무 준수와 부실 장비 사용 여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 앞 부분을 건들지 못하고 저희가 뭐 지방이 좀 밀려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시작해서. 이처럼 전주에서 상수도관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네 차례나 대형 상수도관이 터져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단수 피해가 났습니다. 시민으로서 불안하죠. 굉장히 이걸 믿고 마셔야 되나 진짜로 시공이 잘 돼 못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죠. 반복되는 상수도관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